바로 제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이 집회로 맺어진 그런 친구이고요. 장교 출신이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김정식 청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김정식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국회의 대정부 질의를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조명균이라는 자가 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도 그저 통일이 자유민주주의보다 중요한지 어떤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약 7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나 아무것도 없이 3천 회가 넘는 도발을 자행한 자들의 말을 또다시 평화를 얻기 위해 다시 한 번만 믿어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잘못된 선택이라며 분노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전 두 명의 사신이 일본에 다녀옵니다. 한 명은 서인이었던 황윤길이고 그는 일본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반면에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황윤길이 민심을 동요케하고 있다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당면한 전쟁의 기운을 외면하며 강쟁에 빠져 국방과 안보에 소홀했던 대가로 조선의 전 국토가 왜군에 의해 짓밟혔으며 조선의 백성들은 왜군에 의해 살해당하고 강간당하고 마음껏 유린당하며 삶 전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북한에 쳐들어간 적도 없이 약 70년 동안 무수히 많은 도발을 당하면서도 참고만 지냈는데 지금 우리의 위정자들은 또다시 평화를 위한 일이라며 철저한 검증도 없이 우리의 무정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야만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자신들의 편협한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외군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단정짓고 그들과 화친하여 친하게 지내자던 임진왜란 직전의 정치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국방과 안보를 소홀히 하다가 또다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아니 어쩌면 전쟁이 없이도 이 나라를 통째로 빼앗길지도 모르겠다는 우리 애국 국민의 정말 걱정이 한낱 걱정에 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제가 몇 번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숲꽃 끝에 연단에 서게 된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알고 계실 법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까지만 해도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좀 있는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온갖 허위와 날조로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놓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저의 삶을 고민하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다! 지금처럼 일개 청년이 나라 걱정하게 만드는 나라가 그들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이제는 주변에서 문재인을 뽑은 친구들조차도 현실적인 지표를 보며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생활을 충실합시다. 주변 사람이 문재인을 뽑았든 누구를 뽑았든 그 사람을 가짜게 생각하거나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아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럴싸한 포장에 넘어간 혹은 잘 모르는 그들을 부디 균열히 여기시고 그들 속에 녹아들어 그 진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들과 소통하며 어울려 주십시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인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에 따라 교육, 문화, 예술, 언론 등 각 분야의 헤게모니를 장악해 이데올로기를 장악해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라는 것은 공적 영역의 대표이며 시민사회는 사적 영역의 대표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질서가 국가를 매개로 공식화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시민사회가 국가 영역을 지배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수 정권이 힘없이 무너지고 보수 세력이 정치권에서 괴멸당하고 있는 즉 정상적인 공적 질서 붕괴되어 버린 이 시점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다시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을 해야만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지금 이 현실이 버겁더라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보수 우파 단체 속에만 몸을 맡기지 마시고 어느 단체든 들어가십시오. 비정치적인 단체에도 들어가 그들과 어울리십시오. 그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주십시오. 절대 처음부터 그들에게 틀렸노라 싸우지 마십시오. 신앙으로 그들 속에서 중심이 되어 영향력 있는 멋진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보수 우파 SNS와 유튜브 속에만 갇혀 일반 사회와 단절하는 외톨이가 되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 갇혀 그 안에서 힘없이 지저대는 가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친북, 종북 세력에 속아 그들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을 이제는 여러분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태풍과 비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말 낮 시간에 애국심 하나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부디 밖으로도 나가주십시오. 심각하게 작용하는 현실 세계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이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직접 바꾸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좌파들은 이런 것을 70년 동안 해왔습니다.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약해지지도 마십시오. 참으로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들에 의해 21세기에 다시 시작된 이전 이념 전쟁 우리 자유진영이 반드시 승리하여 이번 기회에는 적의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합니다.